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일대 연대가 인천 상륙을 감행한다. 함내가 이제 좀 시끌시끌 했습니다.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해병대 이론을 해서 상륙 작전에 우리가 도입을 한다. 여러분들도 국가원님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해라. 이곳저곳에 시체가 너버려져 있어. 오래된 시체도 있고 정말 학살이죠. 죽이고 떠난 거죠. 그 널려있는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. 태극기도 꽂고 해서 수복은 28일 날 했습니다. 그럼 제가 늘 우리 국가용사분들과 참전 용사분들을 더 존중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진정한 영웅들이지 않습니까? 지금 몇 분 안 남아 계십니다. 잊지 말고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추후대 해군특수전 전단 UET라는 곳에서 저격수로 전역을 한 에이전트 H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지훈입니다. 저 다 이름이거든. 와. 여기가 약간 소름 돋았어. 해군 다 있어, 다 있어. 근데 이게 많은 그런데 진짜 1병, 2병 진짜 많더라고. 여기 거의 다 2병인가? 거의 다 2병. 다 2등병분들이 2등병분들 다 그때는 6.25 때 진집했을 때는 19, 18, 20 막 다 있대잖아. 어린 분들도 그렇지. 그러니까 참배하는 곳 뒤쪽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공간도 있거든요. 수많은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. 열심히 배웠습니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제가 좀 더 빨리 와가지고 해드렸어야 되는데. 너무 잘했습니다. 아니, 내가 받은 것이 있어. 이 보는 거지만 영정 사진을 다 그래. 확실히 할머니가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에이전트 H는 고운 가족들과 꾸준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. 지난해는 남부보훈지청과 함께 DMZ 평화여행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유공자들에게 설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 에이전트 H님이 피지컬도 아주 스트롱한 분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제가 한번 특징
특징적으로 그 인상 깊게 갖고 있는 분이 참 가슴이 참 따뜻한 분이시다. 국가라는 또 생각이 참 다른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 분이 올해 우리 명예대사, 명예 후보대사를 위촉한 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.